언제 봐도 아름다운 인천대교를 건너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정의 첫 식사는 규카츠 맛집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대기가 무려 40분.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엄청난 맛을 누렸습니다. 내일 라멘 피크닉 준비를 해봅니다.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네요.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숙소의 아이들, 그 옆으로 라면 매니아 영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광역 지하철 패스인 수이카, 시부야에 왔습니다. 저 건물 꼭대기 시부야 스카이를 갈 건데요. 일단 11층 스타벅스에서 당을 보충하면서 힘을 내봅니다. 올라왔노라, 누리노라, 도쿄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네요. 옥탑의 여유로움이 좋습니다. 길게 뻗은 길을 지나서 저 멀리 도쿄타워가 이쑤시개같이 보이네요. 여기가 그 유명한 시부야 교차로. 낮이라 그런가 엄청난 인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요요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상을 보니 라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없네요. 모닥불만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뭐든 먹을 수 있다. 용기를 내어 걸어봅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키 높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네요. 뚝딱뚝딱 소풍 테이블을 세팅해 봅니다. 각자 고른 컵라면을 먹을 건데요. 무식, 얼굴에 모기가 붙었나? 아내가 고른 돈코츠 쇼유라면, 첫째 딸이 고른 돈베이 키친의 우동, 둘째 딸이 사랑하는 맛 마라탕 맛 라면, 그리고 이건 마당새가 먹을 곱빼기 버전 UFO 야끼소바입니다. 국물이 아쉬워서 신라면 컵 미니도 샀습니다. 계란과 옥수수 샐러드, 그리고 생강절임까지 각자 자기 건 자기가 준비합니다. 한 줌의 쓰레기도 물도 버리지 않고 회수한다는 원칙, 멋지죠? 이렇게 멋진 만찬이 이렇게 쉽게 준비되다니, 아멘. 그런데 말이죠, 취향에 따라서 이게 전혀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키소바 한입 호로록, 바로 이 맛이죠. 이건 제가 전에 중국 출장 많이 다닐 때부터 즐겼던 맛인데요. 그 시절이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안 파는 한국 라면, 신라면 컨비니. 이 안에 건더기가 엄청 푸짐하다는 건 제가 전에 올린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이 맛 저 맛 돌려가며 먹어봅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마라탕 맛은 정말 마라탕 맛이 나는데 제법 먹을만 하군요. 야끼소바 곱빼기는 양이 정말 푸짐한 편입니다. 남 흉내내기 금메달리스트 아내가 또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네요.
돈코츠 쇼유라멘은 이런저런 컵라면 공통으로 느끼는 점이 제법 잘 만들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꽤 준수한 편입니다. 돈베이 키친의 우동은 일본 내 컵라면 판매 탑3에 들어갈 정도로 말이 필요 없는 맛이죠. 널적한 유부가 매력적입니다. 일본 라면을 도쿄 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의 라면 버킷리스트에 V표를 하는 순간입니다. 좋아하는 가족들,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푸르른 공원이 있다는 점에 찬성합니다. 저녁은 회전초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본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접시당 가격표 확인하시고요. 맛있겠죠? 나름 풍성하게 먹었는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메가 돈키호테 왔습니다. 7층 건물이 통째로 돈키호테. 어떤 라면을 살 것인가? 또 한 번 행복한 고민 속에 쇼핑을 마쳐 가는데 영수증 길이가 다시 시부야 스크럼블 교차로를 거쳐 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